제가 이제 목회를 한 25년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모의 역할을 25년을 이렇게 하면서 주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32살에 사모가 돼가지고 39살 때까지는 저 인본주의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지나고 저를 돌아보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새가족들 섬기고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과일이 들어오면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이제 이런 인본주의 목회를 제가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막 주일학교 아이들도 막 70명, 100명이 개척교회에 성장하고 또 많은 이제 일꾼들이 세워져서 열심히 주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인 무리도 하나님이 부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아무 일도 아닌데 이렇게 문제를 갖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서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성도들 사랑하면서 열심히 주일을 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떠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제 마음이 허전해지고 공허해지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제 심령의 위기를 가졌던 그런 이제 39살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막 불면증이 찾아와서 눈은 감고 있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그러니까 식욕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또 대인 기피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무섭고 피하고 싶고,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도망가고 싶고, 그런 이제 어려운 시절을 제가 1년 정도 이렇게 제가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굉장히 이제 골목에 서 있으면, 이건 실제적인 체험이에요. 골목에 잠깐 이렇게 서 있는데, 땅이요, 한 100m 정도가 땅이요, 푹 꺼져 내려가요. 제 몸이 푹 꺼져 내려가는 것까지, 제가 이렇게 체험할 정도로,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진짜 바닥에 밑바닥이다 그러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고비를 그때 제가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당신 이제 우울증이 심하니까 이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 올 1년 동안 신방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어디 가지도 말고 집에서 교회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만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년을 낮에는 성경 읽고 찬송하고 성전에 가서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렸는데도 사람은 무섭고 아무것도 자신이 없는데 내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죽는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1년 동안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한 6개월, 1월 1일부터 한 6개월 정도를 열심히 그렇게 저녁마다 가서, 낮에는 성경 읽고 찬송하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이제 기도 생활을 했단 말이죠.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처소에, 선풍기가 이렇게 달려, 벽걸이 선풍기가 달려 있었어요. 선풍기가 달려 있는데, 겨울이면 띄어야 되는데, 그걸 띄지도 않고, 이제 거 선풍기를 놔뒀단 말이죠. 놔뒀는데, 제가 6월 달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주여, 목사님도 막 주여, 여러 번 하시잖아요. 저도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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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는 한상이 안 열려가지고, 그 불덩이를 보지는 못했지만, 제 느낌에 야구공만한 딱 불덩이가, 제 손바닥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양손바닥으로 쑥 들어가더니 그 불덩이가 온몸으로 확 퍼지면서 제가 뒤로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한 번도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누워본 적이 없는데 불덩이가 내몸 안에 들어가더니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뒤로 제가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니까 사람이 뒤로 넘어갔으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몸이 풍선처럼 가벼워가지고 일어나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 거기가 이렇게 마룻바닥이었는데 뒤로 넘어졌으면 쿵 하고 아파야 되잖아요. 제 느낌이 이내이 밑에다가 그 양털을 깔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양털을 깔아놓은 것 같은데 거기 제가 누워있는 느낌. 그 느낌으로 누워있는데 일어나려니까 이 몸이 풍선처럼 가벼워서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의 제 귀에 그때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그 천사들을 보지 못했는데 제 귀에 갑자기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뚜벅뚜벅 막 소리가 들리던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의 발소리가 제 귀에 뚜벅뚜벅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내가 불 받고 지금 누워 있는데 아니 왜 여기 사람들이 막 왜 사람들이 여기를 막 찾아왔지? 이러면서 제가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누워 있는데 원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서 이렇게 영의 세계 들어가면 그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감동으로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막 그때 천사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와서 내 몸을 주위에 둘러서 서 있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서 있다는 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아져요. 아 서 있구나 알아졌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이 셜레 뭐라고 이제 방언하듯이 셜레 뭐라고 하니까 이쪽에 있는 분을 셜레 하면서 답변을 해요. 뭐라고 주고 둘이서 답변을 하더니 답변하는데 그게 저한테 해석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이분을 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합창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자는 거예요. 통성 기도를 해주자는 거. 그게 저에게 이제 들려졌어요. 어머,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더니 외국인들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야 나를 위해서 같이 통성 기도를 해주신데 야 이게 왜 은혜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합창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 귀에 막 스페인 뭐 여러 외국어 말이 막 방언이죠. 방언의 그 소리가 막 각종 다양한 나라의 방언으로 제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막 스페인 여러 가지 말 언어가 막 들려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각 나라에서 오셨다 각 나라에서 그러면서 막 듣는데 갑자기 한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한국말 하시는 거예요. 한국말 남자 목소리로 한국말 하셔요. 한국말 하시는데 기도를 했는데 한 20분 정도 기도를 하고 기도가 딱 이제 끝났어요. 제가 느낌이 알아요. 지금 한 20분 정도 해줬다 이렇게 느낌에 알아요. 아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말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우울증 걸려가지고 외출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누구랑 통화도 안 하고 그냥 하종에 그냥 주님과 막 이렇게 대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목회하다가 이렇게 정말 실패와 같이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너무 감동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 5분 후에 두 번째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의 꽃이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는 어렸을 때 별명이 못난이었는데 뭐 아까 여기 박영훈 목사님도 막 예수님 동생 얘기하면서 누가 이렇게 실물이 훨씬 좋다고 얘기하시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좋아하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요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못나나 막 그러고 엄마가 저를 이렇게 업고 막 데리고 어디 가면 아이고 못나니 또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못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 나는 정말 못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고향분들 친지분들이 못나나 그러나 보다 못생겨서 그러나 보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40살 때부터 부흥회 다녔는데 부흥회 다니니까 어머 사모님 너무 예쁘세요 막 얘기를 막 이제 진짜 많이 듣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는데 그날 예수님의 꽃이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야 나 어렸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못나니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 꽃은 다 예쁘다 그러지 이 꽃이 못생겼다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들을 보실 때에 그 모양과 생김새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보실 때에 이 꽃처럼 주님이 향기롭게 꽃처럼 사랑스럽게 꽃처럼 예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딸이 울 때에 예수님도 울었고 이 딸이 웃을 때에 예수님도 웃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이 딸이 울 때에 예수님도 울었고 이 딸이 웃을 때에 예수님도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우실 때 예수님이 같이 울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뻐가지고 막 웃으면 예수님도 옆에서 기뻐서 웃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울증이 걸려서 이제 하나님 내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주의 길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전무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고 주님이 오셔서 이 딸이 울 때에 예수님도 울었고 이 딸이 웃을 때 예수님도 웃었습니다 그러시는데요. 제가 그 순간 우울증이 실어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물이요. 막 뭐가 생각나서 슬픈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슬퍼요. 우리 남편 저한테 엄청 잘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뭐 너무 훌륭하죠. 그러니까 제 삶에는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근심이야, 걱정이야 이럴 일이 그때 당시 이렇게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슬퍼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 걸린 분들의 그 아픔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헤아려져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울증 걸린 분들 많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주님이 그 위로의 말씀 한마디로 제가 우울증이 싹 치료가 되고 성령의 불을 받는 게 싹 치료가 됐어요.